지난 토요일 오후 112로 한 남성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 남성은 태어난 지 5일 된 갓난아기 아빠였는데요. 아기가 심각한 폐렴에 걸려서 1시간 안에 아기 엄마의 피로 수혈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인데 하필이면 아기 엄마와 아기는 1시간이나 떨어진 곳에 있다면서 SOS를 요청한 겁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신속히 도로 위를 달려서 1시간 골든타임 안에 엄마의 피를 운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사연 주말 사이 많은 이들의 가슴을 훈훈하게 했지요. 자,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이 사연의 주인공을 직접 만나봅니다. 아기 아빠 나윤철 씨 연결을 해보죠. 아, 나윤철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딱 일주일 된 우리 아기, 그 이름 네. 정하셨어요? 태명만 지금 정해져 있어서. 태명은 뭐예요? 행복이요. 행복이. 행복이. 그러니까 아직 이름도 없는 그 갓난아기, 어린아기한테 네. 토요일 오후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아, 앞전 병원에서 오진으로 인하여 상황이 악화돼갖고. 예, 예. 제가 이제 급히 큰 병원으로 옮기자 해갖고, 세브란스에 도착했는데. 예? 이미 늦은 거죠. 그러니까 잠깐만요. 아기가 폐렴 증상이 있는데, 그 예. 동네에 있는 병원에서는 폐렴인 걸 모르고 있다가 상황이 심각해진 거예요. 예. 그래서 네발산동에서. 예. 신촌까지 아기 큰 병원으로 옮기신 거군요. 예. 예, 예. 그런데요. 그래서 신촌에 도착했는데 이미 좀 늦었다고 그래갖고 신촌 세브란스 쪽에서는 준비를 할 테니까 저쪽 병원에서 피를 갖고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엄마의 피가 아니, 아빠 피는 안 됩니까? 네, 저도 그래서 제 피가 있는데 왜 굳이 산모 피가 있어야 되나 그랬더니 신생아는 산모 피로 해야지만 가장 잘 맞는다고 안전하다고 예, 그래갖고 예. 엄마 피를 가지고 와라. 근데 그게 시간이 1시간 내라는 조건이 붙었어요. 예. 그래서 저도 그쪽에서 한 30년 살았는데 막 이게 1시간 안에 왕복이 안 되거든요. 꽉 막힌 토요일 날 그 신촌을 가로질러 가야 된다는 그게 있어갖고 예, 예. 이거 답이 없었던 거예요, 처음에. 네발산동 산부인과에 있는 예. 엄마의 혈액을 받아다가 신촌으로 1시간 안에 왕복을 해야 되는 상황.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이 안 되는 상황. 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냥 딱 기억나는 게 112더라고요. 112. 그래서 진짜 급하니까 저도 막 어떻게 할지 몰라서 눌러서 그렇죠. 했더니 아 지원해드리겠다고 연락이 와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 그쪽 산부인과에 있는 그 네발산동 경찰은 엄마 혈액 뽑아서 신촌으로 출동하고 예, 또 아니, 여기 신촌 경찰은 우리 아기 아빠 예. 태우고 네발산동 향해서 출동하고 예. 중간에 도로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예. 경찰관 그래서 몇 분이 오셨던가요? 이제 태우러 아기 아빠 태우러 두 분이 오셨죠. 두 분이 경찰 부시다가 오셨는지 두 분이 오셔갖고 예. 제가 탄 거죠. 아니 그 신촌이 어지간히 복잡한 게 아니었을 텐데 아무리 띠용띠용 울리는 112 경찰차라도 그거 어떻게 뚫고 가셨어요? 이게 비켜주는데도 한계가 있으니까 뭐 차가 막혀 있을 때는 솔직히 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네. 막 진짜 운전하신 권경사님이 진짜 고생하셨어요. 그러고 가다가 막 차들도 솔직히 조금씩 긁었어요. 아 경찰차가 막 긁기도 하면서. 아 어쩔 수 뭐 이게 뭐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이게 차들이 조금씩 이제 뭐 긁힌 차들이 있어요. 아이고 어떡하나. 예. 그래갖고 예. 그 차주분들이 괜찮다고 그냥 가라고. 해갖고 이제 예, 예, 예. 더 빨리 갈 수 있었죠. 그렇게 해서 어디쯤에서 두 경찰차가 마주쳤습니까? 등촌동 88체육관 올림픽도 만났죠. 등촌동에서 그때가 그러니까 몇 분쯤 지났을 때였어요. 제가 한 20분 정도 20분 지나갔고. 20분 지나서 예. 이제 앞으로 40분 남은 상태에서 만난 거네요. 예. 혈액 아기 엄마 혈액 받아드는 순간은 기분이 어떠셨어요? 난 시간이 또 다시 가야 된다는 그 압박에 네. 이제 가는 길이 더 막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는 이제 더 위험했죠. 오는 길이. 오는 길이. 운전하고 오는 길이. 예. 계속 경찰분들도 사이렌 울리면서 마이크 해도 창문 내리고 고맙다 그러고 계속 그러면서 이제 온 거죠. 도착을 해서 그 혈액을 의사에게 건네러 가야 되는데 뭐 예. 저 같으면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못 갔을 것 같아요. 저도 세브란스를 많이 가봤지만 예. 길을 잃어버렸어요. 내렸는데. 여기가 어디지? 그러고
본관으로 들어가서 막 난리 치다가 안내원한테 물어봐서 예. 바로 옆인데요. 그래갖고 예. 아 맞다 그러고 이제 그때부터 뛰기 시작한 거지. 아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의사 손에 그 혈액을 딱 넘겼을 때 그 순간 생각나세요? 아 그냥 막 쫙 풀렸어요 진짜. 살았구나. 우리 아, 행복이 살았구나. 살아야 된다 막 그러면서 아 다리가 진짜 쫙 풀리면서 그냥 멈췄어요 그냥. 그때까지 그 경찰관 분도 함께 계셨던 거예요? 예, 여자 경찰관 분이 같이 내렸었는데 병원에 예, 예. 저거 뛰는데 쫓아오시느라고 되게 힘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태워만 놓고 그냥 가신 게 아니라 끝까지 함께 하신. 예, 저도 태워만 주고 가는 줄 알고 뭐 고맙습니다, 연락 드릴게요, 그러고 뛰는데 예. 이제 여자 순찰관 분이 같이 뛰시니까 저도 좀 당황해가지고. 아이고,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갖고. 예, 예, 예. 아무튼, 아 너무 감사한 분. 너무 감사한 분이네요. 신촌 뚫고 함께 출동했던, 함께 뛰어다녔던 그 경찰관 성함 아세요? 예. 권태현 경사님이랑. 예. 최하나 순경님. 최하나 순경님. 그 두 분께 방송으로 감사 인사 한마디 하시죠. 제대로. 정신없어 예. 제대로 못하셨을 텐데. 네, 어차피 찾아뵌 거지만 예.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제가 조만간 애기 상태 좋아지면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막 울먹울먹하세요. 너무 감사해서. 네. 저 신촌지구대 최순경님. 아, 네. 안녕하십니까. 들으셨죠? 네네. 네. 저기 나윤철 씨. 네. 지금 최순경님이 듣고 계셨어요. 아. 아니, 두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아, 진짜 고맙고요. 네. 저희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네, 아닙니다. 저희는 그냥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 정말 행복이가 빨리 그냥 회복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아. 네. 그 최하나 순경님. 네. 그때 신촌 세브란스에 내려드리고, 그냥 갈 수도 있었는데 왜 같이 뛰어다니셨어요? 아,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사실은 이제 많이 긴장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같이 뛰다가 혹시 아버지 다리라도 풀리면은 그때부터는 최하나 순경이 들고 또 뛰어야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을 다 예상해서. 네네. 아, 경찰 생활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 저는 1년 됐습니다. 1년. 그야말로 그냥 신입이시네요. 네.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고요. 우리 행복이 얼굴 보셨어요? 아니요. 아직 얼굴 못 보셨어요? 네네. 남의 자식이 아니에요, 이제 보니까. 고모 되신 네. 거예요, 고모. 네. 그쵸, 나윤철 씨? 아빠? 네, 그죠. 가족이죠. 가족이에요, 예. 네. 빨리 행복이가 거뜬하게 일어나서 우리 저 고모 얼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빠 나윤철 씨? 네. 그리고 최하나 순경님? 네. 두 분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네. 우리 이쁜 아가 행복이는 잘 자라나서 이제 세상을 도우며 살 수 있는 그런 따뜻하고 훌륭한 사람 되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하나 순경님도 고맙습니다. 네. 예. 오늘 아침 두 분 훈훈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